한재우, 1대1입니다. 했던 것들 볼까요? 자, 그래서 1번. I carried a box. 일단 말아요. Carried a box this morning. 오케이, 그래서 뭔 소리예요? 오케이. 그래서 내가 옮겼다. 그다음 어떤 질문?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을 이죠? 무엇을 옮겼대요? 그다음 어떤 질문? 언제죠? 오케이. 이걸 보고 선생님이 뭐 어떤 부분이라 그래? 이 부분을 보고 누가 다라 하죠. 누가 내가 뭐 했다? 옮겼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중에 did. 그렇죠. 왜 하다시 중에 do도 아니고 does도 아니고 did를 썼죠? 여기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에 뭐가 들어있어요? 뭐가 들어있어요? 언제? This morning. This morning의 뜻이 뭐예요? This morning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아침. 오케이. 지금이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면 현재 하는 일을 얘기하는 거야? 앞으로 미래에 할 일을 얘기하는 거야? 과거에 했던 일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do도 아니고 does도 아니고 did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영어로 뭐예요? 뭐, 왜 자꾸 봐? 뭐? 언제가 영어로 뭡니까? When, 언제 너는 상자를 옮겼니? 라는 말을 만들어 보세요. 영어로 when, did. 목소리 하나 안 들려요, 캐리. This morning이 궁금해서 오늘 아침에가 언제 해라서 여기에 언제가 됐습니다. When did you carry a box? 상자 언제 옮겼어? 오늘 아침에 옮겼다. 그래서 2번 해볼까요? 뭐라고? He is sleepy. 틀렸는데요? 언제 있었던 일이에요? 어젯밤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 사람이 모양인데, 이 사람이 he고요. 이 사람이 졸린 모양인데요? 여기에 he is sleepy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요? 어젯밤에 있었던 일은 이 사람이 언제 졸렸다는 거야? 현재 졸리단 말이야. 미래에 졸릴 거란 말이야. 과거에 졸렸었단 말이야. 근데 is를 넣으면 어떡해요? is 말고 딴 걸로 해야죠. He did sleepy 이래요? 이상하다. 분명히 다 유튜브에서도 설명하고 이 책에서도 설명했고 그런데 왜 모를까? 혹시 이거 알아요, 이거? 얘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읽어요? 일단 was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우주에 대한 설명을 들었잖아요, 그쵸? 우주에 대해서 뭐 설명 좀 해주세요. 왜 he is sleepy 하면 안 되고 왜 he was sleepy지? 여 뒤에 뭐가 생겼겠냐? last night이 생겼고 last night의 뜻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언제? 언제죠, 언제. 근데 어젯밤에 졸렸다고 얘기하면 그게 미래에 졸린 거야, 현재 졸린 거야, 과거에 졸렸던 거야? 과거에 졸렸던 거. 원수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선생님 설명했잖아, 유튜브에서 다. He was sleepy last night 해야 되는 이유는 was는 또는 is의 뭐? 과거 형태라고, 과거 형태. 그래서 he was sleepy. 누가? 그가 뭐 했다? 졸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누가 다, 누가, 내가, 뭐 했다, 옮겼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걔가 언제 하다시만 얘기하고 끝내든가요? 하다시 중에서 뭐? 그럼 얘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뭡니까? 그가 졸렸었다, 누가, 그가 졸렸었다니까 누가 다 맞고요. 그럼 그, 막, 누가 다를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얘는 뭐냐고요? 자, was는 am이나 is의 과거형이래. am이나 is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그동안? 비동사. 그러면 he was sleepy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겠어? 비동사. 그래, 비동사라고. 이거 다 설명했는 건데, 다시 새로 설명해야 돼요? 예,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누가 그렇게 읽어? he부터 시작해서 읽어야지. Okay, 뭔 소리예요? 이 필드 업 에브리 워터 버터 라스트 웬즈데이 이거 무슨 뜻이에요? 다 했던 건데 여기 뭐 새롭게 하는 거 하나도 없는데. 우리말로 뭔 뜻입니까? 필업 안 배웠어요 단어 할 때? 뭔데? 이제 기억 안 나요? Every water bottle 안 배웠어요? 뭐예요? 기억 안 나요? 물병을 가득 채. 그거 가득 채워 he filled up 했다. 무엇을 every water bottle를 every의 뜻은 기억 안 나십니까? 매일이야? everyday야? last wednesday는 무슨 뜻이에요? 어제? last의 뜻은 어제가 아니고 네. 어제는 yesterday입니다. last는 지나간 이 뜻이에요. 지나간. last wednesday 하면 무슨 뜻이에요? 지난 수요일날 그가 가득 채웠다. 뭘 가득 채웠는데? 모든 물병을 언제 채웠는데? 모든 아니 참 언제? 지나간 수요일 날.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이 문장은? 하다시 중에 did. 왜 하다시 중에 did를 썼죠? Last Wednesday. 뜻이 뭐고? 지난 수요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데? 자, 지난주 수요일이야. 지난주 수요일 날. 응.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근데 지난주 수요일이면 그게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그래서 여기에 하다시 중에 do도 아니고 does도 아니고 did가 들어가 있다고요. 이거 다 설명했는 거 아니에요? 처음 들어봅니까? 예,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 Yesterday.
There입니다. There. 무슨 뜻이었더라 이거? 어, 무슨 뜻이에요? 그럼 이 문장 첫째. Yesterday they did their homework. 그 뜻은? 몰라요? 이거 무슨 뜻인지 몰라요? 재구야. 어, 내가 이 뜻을 유튜브에서 설명 안 해줘? 해주잖아. 근데 왜 물어봤을 때, 그러니까 모르는 게 한 뭐 몇 개 있을 수는 있어. 근데 물어볼 때마다 모르면, 그럼 공부를 했는 거야? 안 했는 거야? 예, 알겠습니다. 5번 해볼까요? The baby cried yesterday. 이건 또 무슨 뜻이에요? 그 아기가 울고 있다 어제. 그 아기가 어제 울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울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6번은 6번은 전혀 모르겠어요. 여기 재점검이라고 4번하고 6번에다 써놨어요. 다음에 얘는 넘어가고요. 봅시다. 오케이. 지금 보니까 7번이 캐리 옆에 캐리드 썼어. 이건 뭐하란 얘기야? 과거형 됐어요. 그렇죠. 8번은 필드. 그렇지. 그다음 9번은 did. 10번은 cried. 얘는 were. 10번 made. 그렇지. drank. 오. like. liked 라고 like. 말하는데. 그다음 wrote. 오. had. 이렇게 쓰면 안 되죠. told. 오. 그렇지. 아까 했잖아, 그렇지. 됐습니까? 여기에 job이 무슨 뜻이에요? 일. 응, 일, 직업. 그렇지. 그다음에 그래? 이거를 지금 하나도 안 틀리고 다 했거든, 재우가 훌륭하게. 어? 그러면 여기에 6번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틀리든 한번 해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This is morning. This is morning. 이런 거 없고요. This morning day. 이게 그러면 답을 넣기 전에 이게 하고 싶은 말이 결국 뭐예요? 우리말로 바꿔보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4번하고 6번만 선생님이 다시 물어볼 거니까 지금 다시 한번 공부하고 와보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재우야, 여기에서는 뭐가 중요한 거냐면은 과거의 일을 얘기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건 누가 다를 만드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주는지를 보면 돼. 오케이?